넝쿨로 짠 바구니. 야. 치기. 소화력 그런데 여기다 넣고 밥을 지으면 소화력을 돕겠죠. 연잎이 그릇 역할을 하듯 칡넝쿨로 밥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떡갈나무 잎을 깔아 잡곡 후기의 냄새를 잡아준다고. 떡갈나무 잎 위 맵쌀부터 소스에 이르기까지 12가지 재료를 품은 영양밥. 3시간 찌는 거예요. 3시간 찌는 거예요. 지장소를 만든 30일의 시간으로도 모자라 3시간의 인내를 더해야 비로소 떡갈나무 잎 영양밥을 완성할 수 있단다. 세상 그 어떤 명약이 이보다 귀할까. 그 옛날 선조들의 지혜, 여기에 남다른 노력과 자연의 기운을 오롯이 담아 이 땅에 당도한 영양밥이요. 하지만 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치열한 무림을 홀로 주유하기엔 벅찬 법. 떡갈나무 잎 영양밥을 든든히 보좌할 초록빛 제철 나물 부대의 출격. 그 수만 해도 무려 11가지라. 나물 또한 자연에서 고수가 직접 채취한다고. 이게 다 여기가 나물이죠. 먹는 나물. 다 먹는 거라고요? 네, 이게? 네. 여기 또 치. 네. 나물 치. 아이고 여기는. 오, 제가 지금 나물 잔뜩 썼네요. 아이고야. 다리에 대해. 유쾌한 걸. 봄이 되면 알아서 피어나는 꽃처럼 산세를 뒤덮은 제철 나물. 이 모든 것이 먹기 위해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철 따라 자연스레 나는 거란다. 와. 지장가리, 어수리. 제철 나물만 고집하기에 지금은 만나더라도 다음 달이면 볼 수 없다는 산중 나물. 산짐승 없어요? 산짐승 있지. 고라니, 멧돼지 다 내려오죠. 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망치면 어떡해요? 고라니도 먹고 멧돼지도 먹어. 다 같이 먹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죄송합니다. 동물 또한 사람처럼 하늘 아래 존재하는 생물이기에 절대 욕심부리지 않는다고. 자연과 더불어 산 20년의 세월. 고행이요, 스님이요, 스님들은 이런 거 한대. 일을 해이래 하던 스님은. 고행을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기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나물은 영양은 물론이요 나물 특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단시간에 데쳐낸다고. 그런데 데친 나물을 바로 무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찬물에 담그는 고수. 나물은 다 이렇게 조리 방법이 이래요. 나물은 자기의 고유의 그 자생을 하기 위한 독이 있다고요. 사람들한테는 독이 먹어도 독은 거의 없는데 하루 저녁을 울크는 거예요. 나물의 특성까지 꿰뚫은 고수의 내공. 데친 나물은 지장수에 담가 필히 정화 과정을 거친단다. 장대한 준비 과정을 뒤로 하고 나물 무침으로 영양밥을 마주하고자 양념을 넣었는데, 아이 근데 저 아무리 사찰 음식이라도 그렇지 참기름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기름은요? 기름은 안 써요. 그 기름 냄새 나면 이 나물 고유 맛을 몰라요. 참기름 아, 맛으로 먹었는데? 양념이 이거 간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간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처럼 소금.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단촐해요. 고수 앞에 참기름은 불필요한 치장일 뿐. 나물 종류에 따라 간장이나 소금만 사용한다고. 오, 궁금하네요. 봄이 아니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귀한 와. 나물. 한 입 가득 담고자 나물 위 영양밥 올려 크게 한 입. 여기에 오, 비비기 신공까지 발휘해 그릇에 봄과 고수의 정성을 한 대 모아 비빔밥으로 먹어주면 오, 입안 가득 저절로 만개하는 4월의 봄날이여. 아하, 참으로 아름답도다.